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공에 대한 짧은 경 M122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 있는 동쪽 월림의 녹자모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는 해걸음의 낮동 안에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세존,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한때 세존께서 샤카에서 나가라카라는 샤카의 성읍에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난다요. 나는 요즘 자주 공에 들어 머문다라고 이렇게 세존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직접 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것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마음에 잡두리하고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까? 아난다요. 참으로 그러하다. 그대는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마음에 잡돌이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있다. 아난다요. 나는 전에도 그랬듯이 요즘도 자주 공에 들어 머문다. 마치 이 녹자모 강당이 코끼리 소말 노새들이 공하고 금이나 은도 공하고 남자와 여자의 모임도 공하지만 오직 이 비구 승가 하나만이 공하지 않듯이 그와 같이 비구도 마을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두리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두리하지 않고 숲이라는 인식 하나만을 마음에 잡두리한다. 그의 마음은 숲이라는 인식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마을이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사람이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숲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만이 있다라고 그는 이 인식은 마을이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 인식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공하다고 꿰뚫어 안다. 그는 숲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하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안 한다요. 더 나아가 비구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숲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땅이라는 인식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는 마음에 땅이라는 인식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아난다요. 마치 소 가죽을 100개의 막대기로 완전하게 펴면 주름이 없듯이 그와 같이 비구는 땅이 솟아오른 곳과 움푹 꺼진 곳, 강들과 골짜기, 그루터기와 가시덤불, 산과 울퉁불퉁한 곳등그 어떤 것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땅이라는 인식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의 마음은 땅이라는 인식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한다. 사람이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숲이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땅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만이 있다라고. 그는 이 인식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 인식은 숲이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땅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하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하여서도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아난다여, 더 나아가 비구는 숲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땅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공무변처라는 인식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의 마음은 공무변처라는 인식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숲이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땅이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공무변처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만이 있다라고. 그는 이 인식에 숲이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 인식은 땅이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공무변처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처럼 참으로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하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아난다요, 이와 같이 하여서도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아난다여, 더 나아가 비구는 땅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공무변처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식무변처라는 인식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의 마음은 식무변처라는 인식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땅이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공무변처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식무변처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만이 있다라고. 그는 이 인식은 땅이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 인식은 공무변처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식무변처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하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하여서도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아난다여, 더 나아가 비구는 공무변처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식무변처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무소유처라는 인식 하나만을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의 마음은 무소유처라는 인식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공무변처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식무변처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무소유처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만이 있다라고. 그는 이 인식은 공모변처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 인식은 식무변처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무소유처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하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하여서도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아난다여, 더 나아가 비고는 식무변초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두리하지 않고, 무소유초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두리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초라는 인식 하나만을 마음에 잡두리한다. 그의 마음은 비상비비상초라는 인식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식무변초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무소유초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비상비비상초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이 있다라고. 그는 이 인식은 식무변초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 인식은 무소유초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비상비비상초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남아있는 것은 존재하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아난다요, 이와 같이 하여서도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아난다요, 더 나아가 비고는 무소유처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두리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초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두리하지 않고,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삼매 하나만을 마음에 잡두리한다. 그의 마음은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삼매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무소유초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비상비비상초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이만큼의 번잡함이 있으니 바로 생명을 조건으로 하고 이 몸을 의지하는 여섯 가지 감각 장소와 관련된 번잡함이다라고. 그는 이 인식은 무소유초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알고, 이 인식은 비상비비상초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생명을 조건으로 하고 이 몸을 의지하는 여섯 가지 감각 장소와 관련된 것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하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아난다여, 이와 같이 하여서도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아난다여, 더 나아가 비구는 무소유초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두리하지 않고, 비상비비상초라는 인식을 마음에 잡두리하지 않고,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삼매 하나만을 마음에 잡두리한다. 그의 마음은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삼매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이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삼매도 형성된 것이고 의도된 것이다.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무엇이건 무상하고 소멸되기 마련인 것이다라고.
그가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때 그는 감각적 욕망의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태어남은 다 했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 안다.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를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존재에 기인한 번뇌를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무명에 기인한 번뇌를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그러나 이만큼의 번잡함이 있으니 바로 생명을 조건으로 하고 이 몸을 의지하는 여섯 가지 감각 장소와 관련된 번잡함이다라고. 그는 이 인식은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가 공하다. 이 인식은 존재에 기인한 번뇌가 공하다. 이 인식은 무명에 기인한 번뇌가 공하다라고 꿰뚫어 안다. 그는 생명을 조건으로 하고 이 몸을 의지하는 여섯 가지 감각 장소와 관련된 것만큼은 공하지 않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하므로 이것은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아난다요. 이와 같이 하여서도 그에게 진실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아난다여 어떤 사문이건 파라문이건 과거세에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구족하여 머물렀던 자들은 모두 이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구족하여 머물렀다.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미래세에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구족하여 머물게 될 자들은 모두 이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아난다여, 어떤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현세에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구족하여 머무는 자들은 모두 이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구족하여 머문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 없는 공을 구족하여 머물리라고 이와 같이 그대들은 공부 지어야 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아난다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공에 대한 짧은 경이 끝났다.